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저는 종로 IBM 펀펀토익의 리스닝 담당 이소연이라고 합니다. 저와 함께 앞으로 12강의 엣지토익 테스트 리스닝 부분을 같이 풀어보실 건데요. 항상 그 해설 강의를 청취하실 때는 먼저 문제를 다 풀어보시고 채점까지 하신 뒤에 그 다음에 해설 강의를 봐주시면 가장 효과적으로 공부하실 수 있겠습니다. 저는 지금 OT에서 뭘 알려드릴 거냐? 요즘에 시험이 바뀌고 나서 신토익의 레슨이 어떤지, 그리고 어떤 방법으로 공부를 하셔야 될 건지, 그 가이드라인을 한번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전체적으로 시험 문항 수는 동일합니다. 100문항이고요. 그 다음에, 어때요? 시험 시간도 45분 동일하게 출제가 됩니다. 그런데 뭔가 약간 디테일하게 변한 것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뭐냐? Part 1에서는 10문제이던 게 6문제로, Part 2에서는 30문제이던 게 25문제로 문항수가 감소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요 줄어드는 문항수만큼 100문제를 유지시키기 위해서 Part 3는 9문제를 늘렸습니다. 그리고 Part 4는 여전히 30문제로 동일한 비중으로 출제가 되고 있고요. 그러면 LC의 첫 번째 Part에 해당하는 Part 1은 어떻게 공부를 해주셔야 되고 어떤 식으로 문제가 나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Part 1은 예전과 거의 비슷한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사진도 한 사람이 등장한 사람, 사진,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이 등장하는 사진, 그 다음에 사람이 없이 사물이나 풍경이, 배경이 가장 메인이 되는 사진. 이렇게 세 가지 종류가 그대로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사진이 여전히 요만큼, 그 다음에 두 사람 이상의 사진이 또 요만큼. 반면에, 사물이나 풍경이 등장하는 사진은 0.9개로 1개 내외가 지금 출제가 되고 있으면 또 아실 수가 있겠죠? 자, 이렇게 보셨을 때, 아, 그닥 큰 변화는 없겠구나 생각해 주실 수 있겠습니다. 자, Part 1에서요.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일상생활과 비즈니스 중에서 사실은 일상생활에 해당합니다. 그렇지만 비즈니스 상황까지 집중적으로 공략해 주시다 보면 아무래도 고득점을 하시기가 더 좋겠죠? 자, Part 2로 한번 넘어가 보시도록 할게요. Part 2는 의문사가 등장하는 의문사 의문이 여전히 가장 압도적으로 많이 출제가 됩니다. 반면에 일반 의문문과 기타 의문문도 여전히 출제 비중은 무시하실 수가 없죠. 왜? 얘네들은 더 난이도가 높아질 확률이 높으니까. 그래서 또 하나 달라진 거 우리가 체크해 보자면 예전과 다르게 디렉션 시간이 1분에서 30초로 줄어들었고요. 그 이유는 중간에 있던 예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짧아진 Part 2의 디렉션 시간에 리딩 문제를 미리 푸신다든가 아니면 뒷부분을 뒤적거리신 일을 상당히 위험할 수 있으므로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요. Part 2에서 기출 분석 해봤을 때 여전히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은 비즈니스라는 걸 우리가 또 보실 수가 있어요. 왜 그러냐? 토익이란 시험 자체가 원래 비즈니스 상황을 굉장히 좋아하기 때문에 2에서 대화하는 내용들은 대부분 회사 생활에 관련된 그런 주옥 같은 얘기들이 많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 Part 3의 기출 분석인데요. 예전에는 이제 두 명의 화자만 대화를 했었다면 요즘에는 세 명의 화자가 대화를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명의 화자가 등장하는 경우에는 두 지문 내지는 한 지문씩 반드시 꼭꼭꼭꼭 출제가 되고 있으면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3인 화자가 5에서 8회 정도 말을 주거니 받거니 할 것이고요. 질문 중 the men, the women 이런 식으로 복수의 주어가 있을 때는 아, 동일한 화자가 공통적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무엇일까? 요걸 중점적으로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Part 3에서 우리가 이 문제는 좀 알고 가셔야 될것 같은데요. 뭐가 나와 있어요? Intention 문제가 있죠. 의도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문장을 딱 던져줄 거예요. 그 다음에 요 화자가 이 말을 통해서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가?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있는 그대로의 의미일 수도 있지만 속뜻을 물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요 문항이 2, 3문항 출제되지만 상당히 난이도가 높다고 다들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요. 자주 나오는 요 유형을 봤을 때요. Graphic questions가, 아, 이제는 두 개에서 세개 정도의 세트에 등장을 하는구나. 우리가 또알 수가 있겠네요. 일단 여기서 pause 시간이 약간 늘어난 점은 있지만, 그래도 graphic이라는 게 어때요? 좀 부담스러울 수 있기 때문에 미리 좀 익숙해져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Part4도 비슷한 패턴이요. 그래서 예전에 나오던 announcement, advertisement, telephone message 거의 다 출제 비중은 기존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특히나 Part4는 여전히 30문제의 개수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큰 변화는 지문상의 종류로는 없다고 보실 수 있어요. 단, 얘네들은 기존과 동일하게 30문항 뭐 이런 것들이 어렵진 않지만 역시나 intention 문제가 나오면서 고난이도 문제가 출제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Part4에서는요. 지금 graphing 문제가 평균 2.1개 정도가 출제가 되고 있으며 여러분들이 역시나 Part3와 동일하게 12초 동안의 pause 시간을 이용해서 정확한 답을 찾아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요 정도로 신토익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렸고요. 신토익이 됐다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들이 좌절하시거나 예전 토익보다 많이 어렵기 때문에 나는 문제를 못 풀 수 있다, 점수가 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저와 함께 꾸준히 공부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